멋있어. 승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사운드 좀 꺼주실래요? 지금 다람이가 새를 갖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 새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저 새소리가 집에 나는데 제가 식단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요즘에 좀 만들어 먹는 것도 좀 많이 못하고 아니면 그동안 올렸던 식단들 중에서 우리 숭룡이 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셨던 윤승아의 먹거리 한번 공개하려고 하는데 틴틴이 먹을 건 없네? 요즘 제일 빠진 커피가 있어요. 저는 원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데 요즘에 조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셀로판이 이제 새로운 시즌이기도 하고 또 우리 밤비 어린이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병원을 다니느라고 5시, 6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에 달달한 커피가 땡기기 시작했어요. 진짜 엄마들이 이렇게 믹스커피를 즐겨 드시잖아요.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하게 됐고, 먹었을 때그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를 저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아침에 이제 새벽 배송 하는 데서 이 아이템을 넣어서 한번 시켜봤어요. 혹시 몰라서 그냥 뭐 이유는 맛있어 보여서 그 시켰는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아이템 바로 홀바셋의 돌체라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돌체라떼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뭐 스타벅스에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오늘 나오는 모든 아이템들은 협찬이나 선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 내돈내산입니다. 그래서 사서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 돌체라떼 먹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시고 따면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330ml. 칼로리는 265칼로리. 그럼 높은 건가? 아, 높은 거라고 하네요. 근데 하루에 한 잔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 얼음을 안 갖고 왔어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얼음을 이렇게 정수기에서 뺄 때면 밤비가 항상 뛰어와서 얼음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잔 가득. 저는 너무 맛있었던 게 그냥 라떼는 우유와 에스프레소의 뭔가 조합이라면 이건 좀더 끈적한 우유? 저의 추정은 연유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제가 돌체라떼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요거를 이제 저희 직원분한테도 같이 먹자고 요즘 힘든 시즌이니까 그래서 사갖고 갔는데 사무실에 엄청난 팁을 말씀해 주셨어요. 돌체라떼를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갈수 있대요. 좀 화장실을 오래 못 가신 분들에게 좋은 라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요 과자 다 아시죠? 두 가지 맛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더 좋아가지고 제가 요즘은 너무 피곤해서 입병이 나가지고 조금 잘 지금 못 먹는데 여기 너무 아파요. 극강의 달달함이 필요하신 분들이다 하면은 요두 가지의 조합을 추천해 드리고 너무 달다, 난단거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 과자랑 그냥 아메리카노 정도. 저의 평소라면 그렇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뻐요. 예뻐서. 이건 780칼로리인데요, 여러분? 이거 두개 먹으면 1000칼로리가 넘네요. 아, 그래서 요즘 살이 안 빠지는구나. 제가 요즘 정체기가 와서 운동도 못 해가지고 진짜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이건 극과 극이긴 한데 최근에 발견한 제품인데 요거예요. 해초 미인 슬림 다시마면. 간단하게 요리 안 하고 요즘에 정말 요리해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배달해 먹거나 텐트 올라. 그래서 뭔가 가볍게 조금이라도 내 몸에 건강하게 무언가를 먹어보자 생각을 해가지고 마켓컬리에서 이 아이템을 구매했거든요. 정말 간단해요. 이 해초면을, 다시마면을 그냥 뜯어가지고 채반에다가 이제 보존수를 버리고 한번 깨끗한 물에 헹군 다음에 소스가 같이 오거든요. 요거. 약간 비빔면 소스 같은 맛? 그래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 끝인데 저는
정말 바쁠 땐 요거 두 가지만 먹고 조금 여유가 있다 하면 제가 오이를 좋아해가지고 오이를 좀 송송 썰어가지고 같이 넣어서 그리고 또 꿀팁은 하나는 김을 싸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요거는 정말 강추 아이템인데 이 소스가 조금 맵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운 거를 너무 못 먹어가지고 요거 한 반 정도만 넣어서 좀 맹맹하게 먹었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간이 맞고 좀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 11칼로리인데요? 당분간 계속 이거만 먹어야겠어요. 살을 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라구 소스인데 두부로 하는 요리들을 이제 뭐 SNS에 올렸을 때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면두부나 또는 그냥 두부를 얇게 썰어가지고 구운 다음에 라자냐 만들기처럼 틈틈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발라주고 소스로 그 대신 저는 거기에 가지나 호박 같은 거를 살짝 구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쌓은 다음에 치즈를 살짝 뿌려주거든요. 제가 치즈를 또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라구가 보통은 이제 고기로 많이 이루어진 제품이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속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콩으로 만들어진 네, 요 아이템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조금 길어가지고 쟁여두고 먹어도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해동이 될까봐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금방 가지고 올게요. 사실 빵을 즐겨 먹잖아요. 근데 빵은 뭔가 세팅도 해야 되고 아침에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빵이 거의 플레인 빵만 먹기 때문에 뭔가 버터를 발라먹는다던가 잼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출근할 때 눈을 뜨면 우선 냉동실로 가서 떡을 몇 개 빼가지고 해동을 해요. 그냥 두면 자연 해동이 돼서 출근할 시간이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말랑말랑 녹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두 가지 떡을 많이 먹는데 최근에는 요 호박 인절미에 빠져있어요. 근데 요거를 처음에 구매하게 된 거는 제가 고향이 광주잖아요. 근데 이 창업떡집을 정말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특히 학교가 이 창업떡집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벽에 야작을 하고 이제 집에 가면은 거기가 이렇게 정말 불이 난 것처럼 정말 연기가 자욱했어요. 그게 떡이 나오느라고 이렇게 연기들이 있었던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집이거든요, 광주에서. 거기 가면 따뜻한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침에 되게 많이 들렸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약밥이어가지고 그걸 진짜 많이 먹고 서울에 왔을 때도 그거를 이제 전화하면은 택배로 보내주시잖아요, 떡 같은 거는. 그래서 냉동실에 놔두고 먹었었는데 이게 뭐 컬리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떡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시켰는데 보들보들한 느낌이어서 너무 맛있고 제가 원래 인절미를 좀 좋아해요. 인절미나 팥 앙금이 들어간 쑥떡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는 한 요 정도? 한 두 개 정도?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타가지고 가지고 나가면 아침을 좀 든든하게 채울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는 오빠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승윤이 분들이 저를 생각하시면 식단에 항상 요거트가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트를 너무 좋아하고 또 특히 그릭 요거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제품들이 좀 눈에 보이면 항상 좀 주문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요거트는 항상 꾸덕함이 있어야 되고 달지 않아야 되고 우연히 녹트라는 브랜드의 요거트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요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 기억에 녹트 아이슬란딩 요거트 띠크라고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의 누가 산책을 하고 들어왔어요. 이게 너무 맛있는 걸 먹어봤는데 근데 요거만 이렇게 단품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 패키지가 있는데 요렇게 애플 스틱이라는 약간 시럽 같은 네, 요거랑 그리고 또 하나는 녹트 소보로 그래놀라 그러니까 그래놀라인데 이렇게 패키지로 판매를 해요. 근데 조금 비싸요.
그래서 저도 자주는 못 사 먹는데 요 소보로 그래놀라가 씹히는 질감이 약간 부드러우면서 그 맛이 너무 맛있어요. 정말 이 요거트를 극대화시키는 맛? 처음에 그냥 무심코 시켰다가 너무 맛있어서 이거 뭐야 하고 막 오빠랑 진짜 열심히 먹었는데 저는 요 소보로 그래놀라를 좋아하고 오빠는 여기에 초코가 또 나와요. 그거를 이제 즐겨 드시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순둥이분들께 제가 즐겨 먹고 또 간편하게 먹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식료품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해 봤고 간단하게 드시더라도 꼭 맛있게 드시면 좋겠어요, 우리 순둥이들이. 아, 그리고 제가 과일도 잊지 않고 자주 먹으려고 하거든요. 과일이 이번에 여름에 당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매를 하거나 했을 때 차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당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해가지고 좋았던 게 바닐라 푸르츠라는 저도 이제 지인분들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거기를 SNS에서 찾아보고 이제 주문하게 됐는데 AA는 정말 맛있는 맛이었던 것 같고요.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과일 뭐 예를 들어 거봉을 하나 사면 한 번에 못 먹고 보통 반으로 나눠 먹거든요. 그럼 저의 생각에 두 번 나눠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다 할 때 이제 거기에서 좀 맛있는 과일들을 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공개가 돼 있어요. 어떤 거는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읽고 충분히 판단을 해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저녁에는 과일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대요. 당이 너무 높으니까 아침 점심을 이용해서 또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우리. 어제 비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선선해진 것 같아서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둥이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후기 남겨주세요.